저희가 영천 구경 중에 딱 한 곳 안 가본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은혜사에 가기 전에 은혜사도 식후경이죠. 그쵸? 일단 배부터 든든히 채워볼까요? 은혜사 주변에 그렇게 맛집이 많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놓은 곳이 있죠. 이런 겨울날에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곳 가볼까요? 고고! 아, 여기야? 여기가 바로 명가정이라는 두부 요리집. 두부 요리집이야? 오. 그래서 여기는 두부 정식을 먹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두부 정식이 제일 유명하구나. 대표 메뉴. 그렇지, 그렇지. 참. 쌀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바로 나왔다. 예, 정식이. 아. 메인 메뉴 나왔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원래 이걸 다 먹고 먹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이거를 그치. 싸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완전 쫀득쫀득해. 맞아, 쫀득쫀득. 근데 그 알지? 겉 표면이 바삭해야 진짜 맛있는 거. 바삭하고 안에는 쫀득쫀득하고. 그치, 바로 이거지. 메인을 또 안 먹어볼 수 없지. 그럼 일단 두부. 두부 맛있겠다. 여기 두부가 맛있다며. 또 그거 알아? 시장에서 갓 만든 그 두부. 그 따끈따끈하고. 따끈따끈한 그 두부 맛. 뭔지 알지? 와. 알지? 야, 고소함이 다르다. 와, 너무 맛있다. 어떡해? 나 지금 입꼬리가 입에서 안 내려와. 나 이제 같이 먹을게. 불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 고기에서 그 불향이나? 불향도 나고 그치? 두부가 입안에서 사르르 하고 없어져. 오, 그러니까. 너무 연해서. 완전 연해.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이제 막 갓 만든 그 몽글몽글한 그 느낌? 와,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앞접시. 알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겠어? 아! 이거 한번 내가 야무지게 떠줄게. 기다려봐. 얼마나 고소할까? 그러니까. 핫거. 야, 완전 고소하고 담백하고. 얼마나 고소하겠어. 야, 근데 진짜 고소한데? 들깨도 고소한데 이제 두부까지. 콩국수를 먹으면 초반에 너무 그 달달한 그 담백한 맛이 좋아가지고 알지, 막 알지, 먹거든? 알지. 그 시작이랑 비슷한 느낌. 아, 그래? 콩이라서 그런가 이게. 오, 이렇게 추울 때 이거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막 사르르 녹을 것 같아. 근데 나 들깨 순두부찌개는 처음 먹어보거든? 아, 그래?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뭔가 우리나라 표 까르보나라. 약간 그런 느낌 있다. 들깨가 들어간 거 일단 무조건 맛있어. 그치? 맞아, 들깨가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 무조건 맛있어. 이거 한번 싸먹어보자. 어, 좋아. 사장님 추천하셨으니까 완전 이렇게 이거 오! 야, 역시 제육의 그 약간 매콤달콤한 그 불향이랑 이 전이랑 이 전이 쫀득쫀득하잖아. 쫀득? 쫄깃쫄깃한 고기와 쫀득쫀득한 전이 만나니까 진짜 이거는 여기 오시면 진짜 이거 하나씩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는 꼭 싸 먹어보세요. 진짜 꼭 싸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나는 이렇게 먹어야겠다. 식감이 다 있네. 진짜 대박이잖아? 쫄깃한 거랑 보들보들한 거랑 씹는 맛도 있고 맛도 다양하고. 나 이제 못 참아. 다 먹을 거야 이제. 난 이거부터 먹어야지. 얘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정신을 못 차릴 맛. 여기저기 막 다 묻히고 먹어 지금. 원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라고. 아. 원래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배고파가지고 맞아, 먹다 맞아.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묻히고 한 번씩 닦아주고 급하게 먹다 보면 또 이제 그치 그치 알지 알지. 한 번 더.
아 근데 너무 맛있었어. 연가정 내 머릿속에 박혔다. 너 제일 맛있었던 거 뭐야? 나는 무조건 두부였어. 난 두부를 원래 엄청 좋아하거든. 두부도 너무 맛있었고 나는 그 고기 중에서도 불맛 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아... 두 개가 딱 그 조합이었잖아. 잊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들깨 순두부. 맛있지. 들깨 너무 좋아하는데 내 순두부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두 개가 딱 합쳐져 있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다음 장소 가기 전에 산책? 고고! 안녕하세요. 중장천왕. 만물을 소생시켰대. 이쪽도 있어. 아니야 근데 들고 계신 게 좀 다르다. 아. 어 그렇네. 금포정. 오. 2km 정도에 울창한 이곳. 채 살생을 하지 않아서 금포정이래. 와 수나무 진짜 멋지다. 엄청 높다. 진짜 수나무 진짜 멋지다. 느낌나 엄청. 봐봐. 돌멩이들. 소원돌탑인가 보다. 근데 여기 산책로 같아. 야, 진짜 너무 좋은데? 여기 햇빛 비치가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힐링할 것 같아. 어 저런 벤치 같은데 딱 앉아있으면 진짜 그치? 진짜 대박이다.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조용히. 이게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네. 그니까 여기가 템플스테이관인 거지? 오 템플스테이 민족 사학의 요람. 오 뭔가 마음을 다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여긴 산책로인가 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그런가? 대단. 여기가 이제 그 템플스테이 하는 곳인가 보다. 어 맞는 것 같아. 그치? 요 안에서 불이 나오나 봐. 어? 밤 되면 약간 그 가로등처럼? 여기가 1000년이 넘었다니. 그니까 대박이다. 야. 석탑 앞에도 뭐가 이렇게 그림이 새겨져 있어. 그렇네. 어? 12간지 아니야? 어?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어. 쥐, 소, 막 호랑이 돼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어. 음부암. 음부암. 와, 저기는 석상이 크게 하나 있네. 그렇네. 물이 다 얼었다. 이거 봐, 진짜. 야, 얼어도 예쁘다. 완전 꽁꽁 얼었어. 와 여기 미니미니한 미니미문? 어. 번뇌망상 장애거린 연못에 두고 가소. 됐어. 됐다. 지금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 좀 바빠 보이셔. 근데 또 마침 지금 내가 배가 또 꺼졌어. 그럼 뭔가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치. 우리가 중국 음식은 안 먹어봤어. 맞네. 그치? 그래서 내가 맛도 좋고 좋은 일을 하시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한번 거기를 찾아가 보려고 한다. 짜장이 그렇게 맛있대. 어 짜장면 너무 좋아. 한번 가볼까? 어. 가보자. 그거 여기가 바로 내가 소개한 청춘 짜장. 너무 좋아. 메뉴판 한번 봐볼까? 짜장면 종류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 먹고 싶어. 탕수육 아니면 새우 칠리 둘 중에 하나. 새우 칠리 먹을까? 어 좋아. 새우 칠리? 어, 새우 오케이. 칠리. 난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그치. 울 짜장. 매운 짜장? 짜장. 어. 오케이. 그럼 나는 고기가 땡기니까 고기 짜장. 아 좋아. 이게 울짜장. 어, 저는 고기짜장입니다. 난 약간 매콤한 불닭 정도 된다고 했어요. 나는 일단 고기가 딱 봐도 많아 보여. 그치. 어. 누가 봐도 고기가 이렇게 꽂혀 있어. 그치. 이거 한번 불기 전에 빨리 비벼보자.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이 손대는 소리. 어때 어때? 너무 맛있어. 진짜?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 한 점을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고기가 많으니까 확실히 고기 맛이 확 난다. 아 진짜? 맛있어 보여 고기에도. 딱 봐도 색깔이 좀 빨개. 너 거에 비하면 봐봐. 색감이 좀 그죠? 오케이 궁금하네. 너무 매울까 봐 약간 걱정은 되는데
많이 매워? 매콤해. 은주는 못 먹었을 맛. 그 불닭이랑 짜장 그 라면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런 조합이 없잖아. 진짜 불닭이랑 짜장면이랑 이렇게 섞어놓은 맛. 근데 고급진 맛. 궁금하긴 한데 내가 먹으면 너 먹으면 큰일 나.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럼 안 되겠다. 괜찮을까? 그럼 캐가 딱 먹어볼게. 새우칠리를 한번 먹어보자. 달달해. 달달해? 응. 매콤 달달 약간 이런 느낌? 응. 보통은 튀김옷이 커가지고 새우가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 전혀 없어. 아. 새우가 통새우인데 튀김옷이 별로 안 커. 그래서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볼까? 맵지는 않다는 거지? 아, 그, 장담 못한다. 장담 못한다. 왜냐면 이게 나는 매웠어서. 그래? 어떠세요, 은주 씨? 맵기 합격. 어, 괜찮아? 이게 매콤 달달해가지고 나 같은 좀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맵기. 달달함도 딱 적당해가지고 너무 달면은 막 많이 못 먹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좀 계속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선택을 잘했어. 우리 이거 먹기 잘했어. 아, 너무 너무 선택 잘한 것 같아. 약간 탕수육이랑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매운 거에 살짝 매운 거 하니까 이게 먹고 약간 완화가 돼. 오히려 이렇게 매웠다가 딱 먹으니까 달달하니까 완화가 돼. 그럼 나는 달달, 약간 매콤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약간 비싼 조합인. 좋습니다. 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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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응. 너무 달다 싶으면 이제 칠리 새우 한 입 딱 먹고. 오늘 아침에 명가정 어. 두부 요리집 먹고 그 다음에 은혜사 산책 갔다가 오늘 청춘차장까지. 그렇지. 그 짜장면까지 휘날레를 장식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아니 근데 여기 청춘짜장은 사장님이 이 가게를 오픈하시면서 짜장면을 어르신분들께 무려 3,000원에? 맞습니다. 그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어르신들은 3,000원. 아... 아니 요즘 짜장면 3,000원인데 어딨어. 맞아. 3,000원에 제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리마인드 웨딩까지 그런 봉사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게 안에 보시면 복고풍 소품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걸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사장님께서 이제 이 사진 인화까지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교복도 있고 막 면사포도 있고. 맞아요. 막 옛날 사진기 이런 것도 어, 있고 맞아. 되게 다양해요. 네. 명가정과 이 청춘짜장에서 배를 든든히 채웠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